안녕하세요. 겨자씨 교회 오인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씨앗 하나를 땅에 심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집에 상추가 자라고 있는데 저도 잘 먹고 있는데 씨앗을 심으면 뭐 너무나 신기하게도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 색깔이 짙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곤 합니다. 그게 씨앗의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너무 천천히 자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겨자씨 교회를 이 뉴욕의 퀸즈의 와이스톤에 심으셨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점점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서 지금은 이렇게 여기 맨해튼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롱아랜드 시티 헌터스 포인트 스쿨에 우리가 장소를 빌려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는 누가복음 13장 18, 19절로 시작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낄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작고 작은 겨자씨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자라고 자라서 나무가 돼서 결국에 공중의 새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 비전이 21세기 뉴욕에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그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Mercy and Justice,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또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도시 가운데, 우리 동네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야기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뉴욕 가운데 부흥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데 그것에 같이 동참하며 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고 그리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